배란 유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배란 유도를 통한 난임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란과 배란 유도. 여성의 월경 주기는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 그리고 난소에서 분비하는 다양한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납니다. 시상하부에서 생산되는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성선자극 호르몬의 일종인 난포자극 호르몬은 난소의 난포를 성숙하게 만들고 난소의 여성 호르몬 생산을 촉진하여 자궁 내막을 두텁게 만듭니다. 월경 시작 14일을 전후하여 뇌하 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증하면 난포가 터지면서 난자가 빠져나오는 배란이 일어나는데, 배란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두터워진 자궁 내막에 수정란이 착상하면 임신이 이루어집니다. 배란 유도란 호르몬의 영향이나 난소의 이상 등으로 인해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난임 여성에게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배란 유도와 임신.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배란 유도제에는 먹는 약인 클로미펜과 레트로졸, 그리고 배란 유도 주사제 등이 있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배란 유도 효과,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약물의 종류와 투여 방법, 투여 용량을 결정합니다. 의료진은 배란 유도제가 투여되는 동안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체내 호르몬 환경의 변화와 난포의 성숙 과정을 관찰합니다. 여성은 소변을 이용한 자가진단 시약으로 배란 여부를 확인하고 배란 시기에 맞추어 부부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한 주기의 배란기 부부관계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8%에서 10% 정도이므로 통상 4주기에서 6주기 정도의 배란 유도와 임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배란 유도에 의해 난포가 성숙,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난포를 터뜨리는 주사제를 투여하여 배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배란 유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약물로 인한 부작용. 대표적 배란 유도제인 클로미펜은 환자에 따라 안면 홍조나 기분 변화, 메스꺼움, 골반통이나 유방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심한 두통이나 시력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하므로 의료진에게 이상 증상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클로미펜은 배란 유도 효과가 좋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약값이 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클로미펜 투여로 인해 자궁경부점액의 성상이 변하거나 자궁내막이 얇아져서 착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레트로졸이나 배란 유도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 영어로 OHSS라고 불리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배란 유도제에 의해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되어 복통이나 복부 팽만, 복수, 흉수, 메스꺼움이나 구토, 식욕 부진, 드물게 혈전증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체외 수정, 배아 이식술을 위해 난소의 과배란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배란 유도 시에는 드물게 발생할 뿐 아니라 증상도 약하게 나타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태 임신. 정상적인 난소는 각 월경 주기마다 좌우 교대로 한 개씩의 난자가 배란됩니다. 그러나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면 두 개 이상의 난자가 동시에 배란될 수 있으므로 쌍둥이가 임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 실패.
적절한 약물 요법에도 불구하고 배란이 유도되지 않거나 배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이나 체외수정, 배아이식술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란 유도를 이용한 난임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